농구. 부리뉴? 부리뉴. 아,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대기심이. 여기서, 여기서. 아, 왜 저기 가갖고 저래? 왜 남의 팀 벤치 가서 저래? 어? 무정나. 무정나. 아, 부리뉴 진짜. 부리뉴 진짜 웃기긴 하다. 네,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골닷컴 코리아의 혁혜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골닷컴 코리아 편집자 알팀이 나와 있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에 저희 함께 있는데 데니스 선수의 골로 사우스햄튼이 1-0 승리를 거뒀습니다. 아, 토트넘 하스퍼가 오늘 경기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. 일단 네. 뭐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중원싸움에서 너무 밀리고 뭐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면서 일단 뭐 골을 먹었는데 어쨌든 뭐 중원 그리고 수비 실점이 많았던 문제 뭐 그 두 가지가 여실히 이제 드러나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득점까지 연결을 못하면서 1-0으로 패배를 하게 됐고 뭐 지금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던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따오지 못하는 것 네. 뭐 그런 것까지 계속 지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네요. 아 정말 아쉽게도 이제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수비에서의 그런 조합들이 계속 조금은 삐걱거리는 문제점들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. 오늘 일단 다빈치 산체스를 네. 뭐 내리고 후보 교체 명단을 내리고 그 베르통원이랑 저 알더베럴트 조합으로 갔는데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제 뭐 오른쪽에 오리에 왼쪽 풀백에 세스뇽 라이언 세스뇽을 풀백으로 내렸는데 그게 사실 뭐 풀백 문제도 계속 지금까지 몇 경기 동안 계속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은 사실 풀백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그 중원에서 중원에서 이제 수비를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들 뭐 시스코랑 은도벨레가 이제 처음에 선발로 나왔는데 은도벨레가 뭐 전반 뭐 한 20몇 분 때 부상에 대해서 이제 루세시오가 나갔죠. 루세시오가 나오면서 에릭슨을 뭐 거의 3선으로 내렸는데 그거 자체가 에릭슨이 사실 뭐 수비에 뭐 가담이 그렇게 뭐 뛰어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센터백 두 명을 커버해주는 그 역할을 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뭐 그런 뭐 좀 폭망 경기였나? 그렇죠. 아, 그럴 수 있죠. 뭐. 경기력 자체가 많이 아쉬웠던 오늘 토트넘 스퍼였는데 사실은 이 박싱데이 기간에 되게 짧은 텀에 많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층에 대한 되게 그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. 역시나 토트넘은 그 문제점을 노출을 했고요. 일단 뭐 선수 뭐 등록 선수는 똑같은데 어쨌든 뭐 숫자는 뭐 비슷비슷한데 부상 선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. 그렇지만 토트넘의 문제는 주전급과 비주전급의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뭐 오늘 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뭐 로셀소를 비롯해서 뭐 후반에 라멜라를 봐도 경기에 뭐 오랫동안 뛰진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투입되고 이제 뭐 기존에 뭐 최근 몇 경기 동안 이제 몇 분 뭐 길지 않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문제를 통해서도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.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선수층이 얇기도 하지만 뭐 기량 차이가 좀 너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바로 커버가 안 되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또 해리케인이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. 아, 또 해리케인 선수가 좀 가벼운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. 햄스트링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백이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게 또 토트넘 선수단의 뭐 이슈인 것 같아요. 또 선수층이 조금 얇다 보니까 지고 있는 경기에서도 교체카드 한 장을 사용하지 않았던 무리뉴 감독이에요. 결국에 교체카드를 안 썼는데 일단 로셀소랑 전반에 이제 뭐 다 부상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. 로셀소랑 라멜라가 투입됐고 더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공격 수가 없어요 사실. 와, 지금 손흥민도 지금 뭐 징계 때문에 못 나온 상태라 거기서 이제 뭐 다 수비 선수들 교체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사실 방도가 없었죠. 뭐 작년과 비교하자면 또 이럴 때 보여줬던 요렌테 선수의 힘, 뭐 그런 이제 장신 공격수가 있어서, 그렇죠. 뭐 공중번을 따먹는 그런 뭐 전술, 뭐 단순한 전술로 가는 게 오히려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한 가지 또 아쉬웠던 부분은 무리뉴 감독의 교체 카드를 쓰는 뭐 전반전 로세스에 뭐 그렇다 쳐도 부상 때문에 후반에 한 뭐 65분 70분쯤 뭐 라멜라를 좀 투입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. 뭐 그게 이제 뭐 75분 이후에 해리케인 부상에 맞춰갖고 그냥 교체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지 않나. 그렇습니다. 또 다음 이제 토트넘 하스퍼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 FA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이 가능합니다. 미들스브로와의 경기인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것 같고 그리고
또 해리케인 부상 때문에 뭐 나오지 못하니까 손흥민 뭐 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. 그렇죠. 또 작년에도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작은 부상이 있으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공간을 차지했을 때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인데 오늘 정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의 선수들이 그 승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의지들도 돋보인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데닝스 첫 번째 골, 선제골이 너무나 일단 멋지게 알드메르트를 뭐 단 한 번의 이 속임 동작으로 완전히 그냥 제껴버리는 뭐 그런 멋진 골로 일단 기세가 올랐고 홈팬들도 굉장히 이제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골이었고요. 그리고 답답했던 토트넘의 경기력 이 델리 알리 선수의 사진이 증명해주고 있네요. 일단 뭐 델리 알리 선수 자체도 그렇고 모든 토트넘 공격수들이 지금 손발이 굉장히 안 맞고 일단 뭐 중원에서 전진 패스나든지 이런 전진 드리블 볼 배급 자체가 굉장히 안 됐기 때문에 저 전방에 있던 선수들은 답답한 그 자체라고밖에 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교체 그 옐로 카드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좀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어요. 무리뉴 감독의 옐로 카드. 무리뉴 감독이 옐로 카드를 중간에 받았는데. 네. 이게 대기심이 이제 주심을 불러서 뭐라 얘기하면서 뭐 물류가 했다 했다 나중에 들이나면 봤는데 난 이게 우리 팀인 줄 알았어. 나 우리 팀 아크로맨 그 이제 대기 벤치를 가서 사우스햄튼 벤치 쪽으로 가서 뭐 감독이나 코치였나 뭘 적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주심이 들여다보고 네. 있던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말싸움을 하다 간 건지 뭐 진짜 들여다보려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느리라면 그랬어요. 느리라면은 이렇게 뭘 적고 있는 거를 메모를 좀 컨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들켜서. 그렇습니다. 경고를 받는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 또 2020년에 토트넘의 첫 경기였는데 한국에 있는 토트넘 팬들에게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했고 토트넘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 장기화되는 과정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다 보니까 지금 다음 경기도 좀 기대가 되고 저희가 또 리그죠. 또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복귀할 때는 저희 또 골다공 코리아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는 시점에 프리미어리그에 또 박빙인 경기가 있습니다. 뭐 지금 상태로는 박빙인지 잘 모르겠다. 아 그렇죠. 또 어쨌든 토트넘이 다음 경기 이번 주말에 FA컵 미들스브로전을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12일 네. 한국 시간 12일 일요일 경기인데 뭐 프리미어리그 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과의 이제 홈 게임.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뭐 지금 상태의 경기력 이런 그래도 손흥민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. 뭐 좀 지금과는 좀 다른 경기력을 선보이지 않을까. 생각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저 사우스햄튼이 1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저희 골다공 코리아도 계속해서 토트넘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즌 내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